남해안의 적조가 빠르게 북상하면서 경주와 포항 앞바다에도 적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국지적이긴 하지만 적조 생물이 적조 경보 수준인 최대 2,400여 개체까지 나타나 적조 확산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과 경주 앞바다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11일 포항 호미곶에서 적조 생물이 포착된 이후 나흘 만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경주와 포항 해역에서 밀리리터당 700에서 2,400개체의 적조띠가 산발적으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해 통영과 거제 바깥 해역의 고밀도성 적조띠가 해류를 타고 동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적조 역시 지난해와 같이 갑자기 출현하는 게릴라성으로 나타나 양식 어민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액화산소 준비하고 적조 현미경으로 적조 관찰 내하고 그 수온 변화 예찰하고 지난해 예고 없는 게릴라성 적조로 14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던 만큼 지자체도 적조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 활동에 한창입니다. 포항시 등 지자체는 적조 예찰을 강화하고 황토 살포를 준비하는 등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적조가 게릴라성으로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굉장한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양식어가를 상대로 반드시 적조 생물 검사를 한 해수를 사용하고 적조 확인이 불가능한 야간에는 취수를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적조가 확인되는 대로 양식장 취수를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비해 액화산소를 미리 공급하고 예의주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